낮이 안녕하기를, 그리고 밤이 안녕하기를, 낮과 밤 그 사이도 행복하기를. 이 업장들을 끝장내려는 우리의 염원이 모두에게서 두루 이어지기를. 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일 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불교의 선에서 우리는 남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죠. 설령 누군가에게 부처나 예수나 그러한 지혜와 평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거나 신앙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기도나 명상을 합니다. 기도는 침묵의 명상일 수도 있고 웅장한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기도하는 전통도 있고 엎드려 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일어서서 춤추는 전통도 있죠. 경건한 신앙심으로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지에 몰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형식과 실현성이 서로 다른 가운데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다 믿는다면 우린 당연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도 당연히 따르겠지요. 만일 기도가 효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흰 쥐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6살 배기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아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하지만 어느 날 들에 놀러나간 쥐는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슬펐죠.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쥐가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을조리며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아이는 2시간 넘게 무릎 꿇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아이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더 이상 기도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10대의 소년이 되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목소리를 지닌 나이 많은 남자 선생이 음악반을 지도했는데 병이 들어 많이 아팠죠. 선생님은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이나 계속되는 그 기도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하는 방식이 흥미롭지도 않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 내가 기도해 주길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학생들이 뭐라 말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놓고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기도했습니다. 15분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소년에게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선생은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슬피 울며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고 어머니와 이별하게 될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일어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 학생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은 괜찮으니까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요. 기도가 끝나면 다시 불러줄게요. 소년은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무언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그냥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힘찼죠. 그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저 학생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소녀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았다고요. 의사는 뇌를 촬영했지만 병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10대 소녀는 기도에 치유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픈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1년 뒤 선생님은 끝내 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질문. 이 이야기가 답이 되었을까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째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전화를 걸려면 전화선이 있어야 하고 전화선에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자비,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도의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도록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누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기꺼이 그것을 살 텐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기도가 어떤 땐 효력이 있고 어떤 땐 그렇지 않은지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질문과 관련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만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나 우리 외부의 어떤 힘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업이 그런 것이라면 하느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업의 결과가 하느님의 뜻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되묻습니다. 불교에선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배웁니다. 오늘 괜찮았던 건강이 내일 나빠질 수 있고 오늘은 나쁜 건강이 내일은 멀쩡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신앙이 생긴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무대를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를 할머니, 누나, 남동생, 그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가슴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서 자비의 감로가 흐를 때 그리하여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저 멀리 그 어떤 거리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사람의 말로 측정되거나 설명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또한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느님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그대는 고통의 유혹에 계속 매달려 그대 마음이 꿈속에서 헤매기를 원하는가? 그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대가 믿는 신성한 존재도 그가 누구든 간에 그대가 바뀌기를 기꺼이 바랄 것입니다. 가족도 이와 같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무도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바뀌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뀝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들이나 딸에게서 나와 그들을 먼저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뒤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족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드러납니다. 기도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성경엔 믿음이 강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 또는 충분히 강하다 말하는 걸까요? 친구인 그 쥐를 잃은 소년의 경우 아주 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면 쥐를 다시 찾게 되리라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때 그 누가 소년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었다면 소년은 자기에게 큰 믿음이 있다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간 그 쥐를 향한 소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스스로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원하여 기도했다고. 혈관의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이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슬픔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혼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의 욕망일까요? 우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아서 우리가 외로워지지 않기를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면 비록 그 기도가 결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